해석을 한번 슬슬 찾아보죠. 어떤 해석들이 있는지 한번 다 보도록 합시다. 삽입곡도 있네. 높은 완성도, 독특한 세계관 덕분에 RPG 쭈꾸루기의 카리스마로 찬양받는 등 매니아가 상당히 많은 게임이다. RPG 쭈꾸루로 제작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페라트나 동인지, 어레인지 계열의 동인 음악이 2차 창작층이 제법 존재한다. 아마추어 직원은 매드 영상을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특징이다. 매드 영상이랑 하면 이제 그 우리가 2부 했었을 때그 2부에 관련된 무슨 음악 같은 것들 만들었다는 거 그런 건가 봐요. 저 매드 영상이라는 게 도대체 정확한 뜻이 뭐야? 약간 2차 창작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영상들을. 또한 20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인기를 유지하고 유지하는 질긴 생명을 자랑하고 있는 게임이다. 아, 우리 명작 게임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그냥 이거 제작자한테 좀 물어보면 안 돼? 누가? 누가 안 물어봤어요, 그몇 년의 시간 동안? 이거 지금 2010, 이게 2003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보니까. 그동안에 누가 한번 접촉 안 해보셨나? 아, 도대체 왜 만들었냐고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아, 대답을 안 했대요. 아, 노코멘트 했다고. 아, 그렇지. 내볼 때는 처음에는 거대한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거지, 수습이. 이거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사회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뜻은 컸으나 만들다 보면은 그게 수습이 안 돼가지고 대충대충 만든 거.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겠는 거지. 근데 남들이 알아서 해석해주거든. 마더츠키, 유메니키의 주인공. 작중에 등장하는 꿈은 세계, 꿈의 세계는 마더츠키의 것이다. 꿈속을 탐험함으로써 마더츠키의 심리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꿈속에서는 죽지도 다치지도 않지만, 깨어있을 때에는 방문조차도 나갈 수 없다. 정확한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저장할 때 스테이터스에, 그 상황, 상태창에 마더츠키라고 표시되어 있기에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입고 있는 분홍색 옷에 창문 그림이 있어요. 아, 그렇지. 저 창문 그림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저 복장에 분홍색 옷 안에 가슴에 창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저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죠? 꿈속에서도 지옥 필드와 피라미드 필드에서는 각각 한 명씩 또 다른 마더츠키를 볼수 있다. 아, 구두덕님 것 같습니다. 중요하구나. 그 마음에, 모노코. 아, 이게 모노코라는, 그 멈췄을 때그 약간 팔 나오는 애 아니야? 그죠? 리스핑님 것 같습니다. 어저께 우리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멈췄을 때, 팔이 다섯 개가 되는 애가 있어요. 그 여자. 네. 흑백의 세계에 있는 양쪽에 터널이 뚫린 곳에 살고 있는 소녀. 흑발의 트윈테일. 평소에는 별다른 점이 없지만, 신호등 이펙트를 사용하면 팔이 네 개, 머리 위로 팔이 하나 솟아나 있으며, 괴상한 표정으로 울고 있고, 배에 상처가 나 있는 기분 나쁜 모습으로 변한다. 여기서 볼수 있나 봐. 혐짤주의. 이런 식으로. 이거. 어저께 보셨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변환 상태에서 조사하며 누르면 그 모습을 확대해서 보여주는데, 문제는 확대 그림이 회전하며 이리저리 움직인다. 매우 무섭다. 교통사고를 당해 복합골절, 두뇌가 흘러나오고 눈이 부서진 모습을 꿈에서 형상한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대응하는 이펙트가 신호등이라는 것 역시 의미심장하다. 동인 쪽에서는 눈물이 많은 도지코의 소녀로 자주 그려진다. 어쩐지, 그러니까 이건 뭐, 2차 창작물에서는 좀 귀여운 아이로 그려지나 봐. 눈물이 많은 아이로. 어쨌든, 교통사고 당한 여자인 것 같다는 거죠. 모노에, 마찬가지로 흑백의 세계에 존재하는 소녀. 썩소 미소를 짓고 사라진다. 이거. 아, 얘가 모노에구나. 어저께 보셨죠, 여러분들? 어저께 보셨던. 존재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마도츠키가 동경하는 존재, 혹은 이면의 존재, 무의식, 자신을 비웃는 사람에 대한 형상 등 추측이 굉장히 많다. 모노코와 달리 이렇다 할 증거도 없고 이펙트에 반응하는 것도 없어서 명확한 해석이 힘든 편. 모노코의 언니라는 설정도 꽤나 있다. 아, 저거는 뭐 딱히 포니코. 아, 포니코가 어저께 우리가 그게 불 껐다 켰다 했을 때 괴물로 변하는 아이 있죠? 기억나시죠? 어저께 보신 분들. 네. 저 아이. 우리는 아마 저 여자를 뭐라고 해야 되나? 방관자로 해석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는 했었죠, 그렇게 방관자로. 아름님 것 같습니다. 뭔가 겉으로는 아무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뒷담화 까는 뭐 그런 거. 네. 이 올라가. 아유, 이쁘다. 우리 애기야. 그녀의 방은 마더츠키의 꿈의 세계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기자기하고 귀엽다. 그러나 그녀의 방에 스위치를 껐다 켰다 보면 우바로 변해버린다. 우바라는 게그 귀신인가 봐, 그죠? 네. 별풍 스티커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땡큐. 유딩님과 팬클럽 같은 건 드리고요. 겉으로는 왕따를 당하는 마더치키에게 친하거나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없을 때는 속으로는 마더치키를 비웃고 경멸하는 위선적인 친구가 꿈에서 형상화된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저거는 맞을 것 같아, 내 생각에도. 저거는
이게 바로 우바죠. 우바 귀신. 포니코가 변한 오브젝트. 흰 가면을 쓴 것 같은 외형에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겼다. 오래 보다 보면 귀엽다고 느껴질 때도 있다. 등장할 때 우바라는 소리를 내며 등장하기에 이름을 저렇게 붙였다. 그리고 말을 걸면 소름 끼치는 장소로 이동시킨다. 아, 우리 어저께 봤던 그 소름 끼치는 장소 보셨었죠? 네, 기억나죠? 나가는 방법은 볼꼬치기나 눈 달린 손밖에 안 된다. 서양에서는 이게 필수 요소래. 무조건 그려야 되는 필수 요소 같은 건가 봐요. 서양에서는 우버라고 불리나 봐요. 아, 나이트메어 하우스 2라는 게임에서도 이스트에그로 나온대. 그 정도로 되게 유명한 캐릭터가 됐나 봐. 네. 그만큼 유명한 캐릭터가 됐죠. 세콤마사다 선생님. 그 피아노 선생님 기억나시죠? 피아노 치는 선생님. 풀네임은 센티멘탈 코모로 마이클 사카모토 타다 선생님. 더 줄여서 세마다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마이클이 들어가 있네. 마이클 잭슨 같은. 우주선에 가면 만날 수 있는 하얀 얼굴에 검은 몸을 가진 오브젝트. 눈은 상하가 반대로 되어 있다. 거대한 오르간 비슷한 것에 앞에 서 있으며 마더치키가 칼을 들이대면 열심히 도망간다는 점이나 우주선이 고장났을 때 패닉하는 모습이 매우 인간적이라서 귀엽다. 덕분에 팬층 또한 두텁다. 아마도 마더치키가 학생 시절에 짝사랑했던 음악 선생님이나 가정교사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미지가 외계인인 걸 볼 때 마더치키가 봤을 때 특이했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약간 특이한 타입의 존경하는 선생님이었나봐요. 머플러코. 블록의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는 소녀. 나를 머플러 가지러 갔을 때 도와주는 애죠. 머플러와 모자를 쓴 모습이 머플러와 모자를 쓴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지만 신호등을 사용하면 본 모습을 드러낸다. 말을 걸면 랜덤한 곳으로 마더치키와 함께 오프하지만 다시 한번 말을 걸면 마더치키 혼자 랜덤한 곳에 떨어뜨려 놓기 때문에 흑백 세계의 문 앞에 편하게 가기 위해선 눈사람 상태로 말을 거는 것이 좋다. 눈사람 상태로 말을 걸면 어느 곳으로 오프하든 머플러코가 항상 곁에 있기 때문에 편하다. 아, 눈사람에 반응하는 거지. 아, 저런 거를 다 일일이 만들어놨냐. 카마쿠라코. 눈의 세계의 이글루 속에서 웅크려 자고 있던 소녀. 고양이. 시카를 제외한 어떤 이펙트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아, 시카에는 반응하나 보네. 얌전히 웅크리고 지지지를 띄우며 잠든 그녀를 보면 아주 귀엽다. 참고로 카마쿠라는 눈집이라는 일본어래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런 걸 다 이렇게 다 정리해서 놨냐. 이것이 바로 집단지성의 위대함이죠. 쿠큐꾼. 어저께 봤던 거죠? 음란한 사람. 계단을 어루만지고 있었던 저 음란한 모습에 이름을 밝힐 수 없었던 저 친구. 숫자의 세계에서 확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층계창에서 볼 수 있는 슬라임 비슷한 오브젝트. 난간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그 앞에 층계에 마더치키를 앉히면 마치 그녀를 쓰다듬는 것처럼 보인다. 아, 저기 앉힐 수도 있구나. 길다란 모양의 붉은 기도는 살색인 점이 벽에 지퍼를 시칼로 찍고 들어가 만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남자의 중요 부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추측이 존재한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층계는 성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대요. 아, 층계가? 그래서 마토치키가 그 나쁜 일을 당했거나 뭔가 성적으로 무언가에 연루되지 않았냐는 해석이 존재한대요. 하지만 정확한 건 알 수 없대요. 큐큐군을 지나 마더치키의 방문과 똑같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개상한 화면과 함께 꿈에서 깨어난대. 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문이 하필이면 또 내 방에 있던 그 문이랑 똑같은 문이었네. 그러고서 거기서 그 잠이 화들짝 깨거든. 바깥 세상의 두려움을 표현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그렇구나. 새인간. 이 새인간 나 유일하게 이 게임에서 나를 공격하던 그런 인물들이었거든요. 새인간이 모든 인간들의 조상이라 카더라. 말 그대로 새의 형태를 한 인간. 어쩐지 여성의 형태를 하고 있다. 마더치키를 쫓아와 잡고 막다른 공간에 가둔다. 게임상에서 사실상 유일한 척. 신호등으로 멈출 수 있지만 이길 방법은 없다. 마더치키를 괴롭히는 불량 학생들이라고 되는 추측이 많다. 간혹 마더치키를 쫓아오지 않는 가만히 돌아다니는 경우의 새인간도 있는데 시칼로 찌르면 평소에 그 새인간으로 변해서 달려온대. 아, 유메니키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한대요. 그렇구나. 그 공격 안하는 새인간도 있거든요. 찌르면 공격하나봐요. 판다만인 것 같습니다. 화성씨. 이거 찔렀을 때 계속 눈물 흘리면서 색깔 변했던 거.
화성에 가면 볼 수 있는 눈물 흘리는 외눈의 오브젝트. 그는 유메니키 전체를 통틀어 찔렸을 때 상처가 남는 유일한 오브젝트다. 그가 있는 장소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 그의 존재는 의미가 깊어 보인다. 마치 자신의 마음과 같은 거지.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저기서 계속 상처를 남기고선 찡찡 혼자 울고 있거든. 색깔 바뀌면서. 마치 나의 마음처럼. 네, 주인공의 마음처럼. 시체 씨. 비오는 도로 위의 시체. 딱히 인물이라 하긴 뭐하지만 신호등을 준다든가 어떤 이펙트에도 반응한다는 것 외에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만 같다. 팬들 사이에서는 살아있다고 여겨지는 듯. 주로 미 청년으로 그려진대. 그럼 하여튼 교통사고가 뭔가 중요한 게 있나봐. 이미 죽은 건가? 시칼도 얻기 되게 힘들구나. 아, 저기 없을 때. 어쨌든 등장인물만 쫙 읽었을 뿐인데 대충 정리가 되네요. 그죠? 저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나중에 한번 NIK 가서 유메니키 쳐가지고 쭉 읽어보시면 재밌겠어요. 뭐 확실한 것들은 없으니까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상한 닉네임 조심하시고요. 나한테 돈 주고선 쫓겨나지 마시고.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살짝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오타올린 고마워요. 목적이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게임으로서 유일하게 목적을 준 것 같은 느낌을 이때 나수 아무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벤치나 전철한 의자에 앉아있을 때 그 방향키 위를 누르면 하늘을 바라본대요. 아, 그런 액션도 있구나. 꿈속에서 잠에서 깰 때 64분의 1 확률로 목을 삐끗하면서 나온대. 지옥의 주스라는 것도 있는데? 지옥의 주스는 HP가 1 상승되고 회복량도 상승된대. 아, 정상인 세인간을 찌르면 발광을 하는데 이때 다른 맵에 있는 세인간들도 동시에 발광한대요. 꿈에서 깨어나 다시 잠들기 전까지는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대. 양초의 세계에서 세인간이 발광하면 난리 부르스가 난대. 아, 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전 맵의 세인간들이 다 난리. 그러니까 그 착한 세인간 있잖아요. 착한 세인간을 칼로 찌르면 전 맵에 있는 세인간들이 다 발광해가지고 속도가 엄청 빨라진대요. 파생 게임, 영향을 받은 게임들. 유메 2키라는 게임이 있나봐요. 유메 2키에서 2인가봐요. 플로어, 원작을 초월했대. 이 뭐야 이거는? 플로어는? 원작을 초월한 게임이라고? 유메니키에서 나온 파생장죽 하나로 잘 만들었나보다. 한글화된 버전도 있나보네. 나중에 해보죠. 아직 읽으면 안될 것 같아. 저는 스포하면 안되니까. 아, 저것도 대작이에요? 저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데드라디오님 고맙습니다. 엔딩 주의 내용 누설이 있습니다. 모든 오브젝트를 문의 방에 버린 뒤 꿈에서 깨고 나면 현실의 베란다에 발판이 생기는데 그 발판에 올라 결정 버튼을 누르면 마도치키가 베란다에 뛰어내려 투신자살을 한다. 이후 검은 화면에 피가 튀겨있고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오브젝트 두 개가 화면에 떠있는 장면과 제작자의 이름 뜬 화면 사이로 나오며 게임이 끝난다. 한글판과 영어판의 비공식 히든 엔딩은 마도치키가 꿈에서 깬 뒤 방문을 열고 나오는 엔딩이다. 엔딩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안 말하네. 숨겨진 커맨드도 있구나. 나스에서. 아, 어떤 게임이 유메니키를 보고서 만든 게임이 있는데 제작자가 하지 말라고 한 게임이 유일하게 있나봐. LCDDOM이라는 게임인 것 같은데. 네, 마도치키 링크로 가야지 좀 더 자세하게 나온다고? 네. 마도츠키. 여러가지 추측. 정신박약자설. 마도츠키는 태어났을 때부터 정신이 이상자였다는 설이 있고 이지메설. 그부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서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설이 있고요. 히키꼬머리설. 뭔가로부터 쇼크를 받아 방에 틀어박혀있다는 설. 안재검님 고맙습니다. 팬클럽 가입 도와드려요. 감금설. 마도츠키가 유기되어 방 안에 갇혀있고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꿈속을 여행하고 있다는 설. 혹은 친부모 또는 양부모에게 뭔가 이유가 있어 감금을 당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너 왜 그래? 찍히지 않게 조심해라. 잠시야. 초능력자 설. 마더치킨은 사실 타인의 꿈속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의 초능력자였다는 설. 이건 아닌 것 같다. 호전몽 설. 게임 중에서 현실 세계라고 생각되는 세계도 실제로는 꿈속으로, 사실은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다는 설.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나도 이 생각을 했었거든. 대도미병인 것 같습니다. 그냥 거기가 집이 아닌 거고, 얘가, 나는 차라리 얘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로, 그 있잖아, 그 뭐라 그래야 되냐, 그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죽었을 때, 아 죽은 건 아니고 그 숨만 쉴 수 있는 코마 상태 같은 거. 그렇지. 그 상태가 돼가지고,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지금 그 상태 안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마지막에 문 두드렸을 때 거기서 깨어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근데 그건 어차피 제작자가 만든 엔딩이 아니니까. 설아님 고맙습니다. 나도 혹시 그건 아닌가? 아닐까? 하여튼 교통사고가 너무 큼직큼직하게 나오니까, 교통사고가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교통사고설. 친족편. 지체에서 얻을 수 있는 이펙트가 신호라는 것을 연상해서 신호 무시가 원인으로 친족, 그러니까 부모 또는 형제가 사고사를 당해서 마더치키가 정신병에 걸렸다는 설이 있고요. 이 경우는 다른 캐릭터들이 죽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대.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설. 죽은 것은 마더치키 자신이며 마더치키는 이미 죽어있다는 설도 있네요. 그 외에 성범죄의 피해자 설도 있고.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 아까 전에 그 산부인과 같은 그런 공간들이, 그죠? 그 뒤에 걸려져 있는 그림들이 되게 의미심장했거든? 하여튼 이런 거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해. 살인마설도 있고. 맞네요. 참 여러가지 있네요. 등의 다양한 추측들이 있으나 정작 제작자인 키키야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 알 수 없다. 아니 말을 안 해줘. 아니 그 내 볼 때는 뭔가 커다란 그런 의미를 두고선 만들다가 나중에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난리 났어, 이거 안 되겠다, 너무 힘든데 이러면서 이제 이게 어찌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 내 생각엔. 내 생각엔 제작자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대로 대충 낸 거야. 수습이 안 돼가지고, 수습이 안 될 때 엔딩 어떻게 끝냅니까? 자살시키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이거 뭐 수습이 안 되는 인물들은 퇴출이잖아, 병에 걸리던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재밌는 게임이었네요. 정말 처음에는 지루할 것 같았는데 의외의 즐거움을 많이 줬던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해석도 정말 다양하네요. 떡밥 해수불가님 고맙습니다. 원피스의 미래야, 원피스의 여러분들. 원피스 작가가 10년은 더 울고 먹은 다음에 10년 뒤에 이제 10년 뒤에 이제 원피스는 무엇인가요? 원피스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얻은 우정과 사랑이란다. 그 마음만은 절대 잊지 말거라. 이러고 제작자 이제 도피하고 저쪽 어디 섬으로 그동안 모아놓은 돈 가지고서 어딘가에 이제 성 짓고 살겠지, 거기서. 은둔하면서. 여기서 은둔하면서 이제. 그래,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원피스 뭘로 할 거야? 원피스가 뭐가 나와도 사람들이 만족을 못할 상황이 됐는데, 원피스 같은 경우는. 원피스가 뭐가 되어도 사람들이 만족을 못할 걸. 도대체 그 양반은 뭘 숨긴 겁니까? 자, 우측한 네임의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어쨌든, 유메니키였습니다. 정말 재밌었네요. Short steps, deep breath, everything is alright. Chin up, I can't step into the spotlight. She said, I'm sad, somehow without any words. I just stood there, searching for an answer. When this world is no more, the moon is all we'll see.
Stars all